You make me wonder. 오랜만에 찍으니까 어떠세요? 저는 그냥 다 재밌어요. 하루 종일. 계속 오늘 할 일이 너무 없어서 막 심심해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막 엄청 할 일이 생기니까 다 그냥 재밌어요. 난 어떻게 되든 다 그냥 행복해. 무슨 맛이에요? 남편이 있었나? 사고다 사고. 웃어. 사고다 사고. 이 사람 내가 다 봤을 텐데. 다섯 명. 말투만 이런 거 좋아해. 우리 맨날 뻔한 거 무슨 막. 아 우리 저 공부하러 시작합시다. 아 여러분 아니 이런 건 이제 해가 어느 때 그런 거 하면 안 맥혀 이제. 전 지금 웃을 수 없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미아 김씨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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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맏며느리상 나르샤입니다. 네가 어디가 맏며느리야? 어머니들 사랑해요. 됐어. 언니들 안녕하세요. 리아 김씨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리아 김씨 팬입니다. 오늘 컨셉이 뭔가요? 저는 이번 앨범 컨셉 맏며느리요. 네? 어디가 맏며느리야?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시아버님 시어머님 이 모습을 보면 좋아하실까? 저희 어머님이요. 저 세팅 안 된 모습 보면은 인사도 네. 안 하세요. 정말요? 세팅하고 풀 메이크업에 네일 아트 쫙 하고 가면 어머니의 며느라 연예인 같다 얘. 그래도 너무 야하지 않나요? 자 이제 카메라를 제가 받겠습니다. 자 우리 팀의 춤 대왕 리아 김씨. 그렇지, 그렇지. 원, 투. 원, 투. 이번 앨범의 어떤 컨셉과 메이크업 알려주시겠습니까? 동양적인 오!
느낌을 에이션. 많이 했어요. 약간 조선 시대 같기도 하고 조선 현대적이기도 하고 현대 아트적이기도 아트 하면서.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긴 머리에 도전했어요. 긴 머리를 한 적이 없었잖아요, 선생님. 네. 앨범에서는 없었어요. 아, 있었구나. 다가와서 다가왔어. 나를 깨우고 왜 돌아서 너. 가인 양은 다가와서 부르기 싫은 이유가 못생겨서 그렇다는데 맞아요? 네. 가인 양 소리 좀 달래줘.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. 이번 룩은 아, 얼굴 찍고 뭐 큰 노출은 없어요, 저는. 메이크업 컨셉은요. 네. 블랙 립.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우, 굉장히 속상적이에요. 귀엽게 애교 한번 가시죠. 마지막으로. 수고하셨습니다.